MBTI 유형별 만화 49편 헛소문 대처법.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아기가 원인이 되는 헛소문이 퍼져나가는 경우 MBTI 유형별 헛소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피제 어이가 없네. 소문이 평판을 헤쳐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저기 헛소문인 이유. 1. 지금 남친이랑 9년째 만나고 있음. 2. 양다리 걸쳤다는 증거가 있는가? 3. 바람둥이면 몇 명을 만났는데? 4. 내가 눈이 많이 높거든? 등등등. 심각한 소문이라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해결법을 찾아 대처하는 인피제였다. NT! 결소문이 다 생기네. 헛소문에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소문 자체를 움직이려고 함. 저걸 믿는 애들이 있냐? 헛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함. 이게 헛소문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능숙한 엔티비였다. 에티제 바람둥이? 어이없다. 황당한 헛소문에는 화내지 않고 넘어감. 바람둥이라고 소문났던데? 자네 연애로 골치 아프게 하지마. 응? 저걸 믿는다고? 헛소문으로 삶에 영향을 받는다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그거 헛소문이에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문인데? 피해를 받는다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에티제였다. 인트제 헐, 뭔 소리야. 너무 억울해.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얘들아, 저거 헛소문이야. 뭐래?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다. 양다리라니. 인프제가 그냥 웃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믿지 않는 경우 흥미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도 함. 진짜 너네만 알아주면 돼. 헛소문에 시달려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인프제였다. MVP 참나, 무슨 저런 소문이 나냐. 헛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함. 잘생겨서 그런가. 소문에 따라 다르지만 웃고 넘기기도 함. 그 소문 진짜야? 양다리 걸렸다던데. MVP야, 그거 진짜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헛소문이지. 누가 저딴 헛소문을 낸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게 한다면 화를 내기도 하는 MVP였다. MVP제 완전 헛소리네. 헛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할 수 있음. 내가 양다리일 수가 없잖아. 내 스케줄을 좀 봐줘. 상황을 제대로 잡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여친도 없는데 무슨 양다리람. 소문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엠프제였다. 인프피 뭐 저런 소문을 내는 애들이 있냐.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만드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음. SNS 프로필 1편 단심 5년째 연애 중. 소문을 멈추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확실히 성가신 일이 돼버림. 친구들이 믿어주면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이 소문을 믿어버릴까봐 걱정하는 인프피였다. 엔피제 뭐래. 헛소문에 상처를 입지 않지만 악의적인 확산을 피하고 싶어함. 헛소문 내는 애들 걸리면 가만 안 둠. 헛소문이 평판을 해치거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단순히 소문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는 엔티제였다. 에팁 뭔 소리야. 헛소문을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하기도 함. 양다리 걸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헛소문에 주변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저거 완전 헛소문이잖아. 나랑 만난 애가 있긴 해. 얼굴이나 보자.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는 에티비였다. 이쁘지. 소문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함. 저런 헛소문을 믿지는 않겠지. 평판을 걱정하고 소문이 퍼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함.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겠다.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는 이프제였다. 인팁 헛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인지 잠재적 결과를 분석하는 데 뛰어남. 너 양다리 걸렸다며? 그걸 믿냐?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뒤에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함. 누가 헛소리한 거에 관심도 많네. 소문에 타격은 없지만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인팁이었다. 이띠제 관심 없어. 헛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함. 양다리 걸렸다는 거 진짜야? 몇 명이나 만났길래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났냐? 헛소문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문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양다리 걸친 적이 없는데 나랑 만난 사람은 누구래? 사실을 사용하여 소문을 극복하는 이티제였다. 에피제 황당하다. 누가 저런 얘기를 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것에 화가 날 수 있음. 진짜 못해.
이상하다. 왜 거짓말로 소문을 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문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저 소문 들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실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FJ였다. FP! 아니야! 저건 헛소문이야!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저런 헛소문을 믿는 사람은 없겠지? 소문은 신경 쓰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걱정하는 FP였다. FP! 헐, 별 소문이 다 있네. 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함. 이상한 소문 났더라. 황당.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중요한 FP였다. 이띠입. 뭐래. 헛소문에 휘둘리는 것을 싫어해서 내버려두고 집중하지 않으려고 함. 양다리 걸린 거 진짜야? 아님. 집 밖에 안 나간 지 한 달. 누군가 물어본다면 최선을 다해 진실을 이야기함. 남 일에 관심도 많다. 헛소문에 신경 쓰지 않는 이 팁이었다. MBTI 유형별 헛소문 대처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즐거움이 2배!